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어골칼슘을 가지고 왔어요. 어골칼슘. 요새 어골칼슘이 유행이죠.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제품도 아닌데 취급돼. 자, 칼슘이 원료에 따라서 종류가 많은데 해조칼슘, 난각칼슘, 태각칼슘, 어골칼슘이 있는데 요새 어골칼슘이 유행입니다. 이런 것도 좀.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뉴트리 가든의 어골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제품명이 되게 길어요. 성분명으로 제품명을 삼았네요. 자, 그 다음에 폴리감마 글루탐산.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청국장이란 나토에 들어있는 실처럼 끈적끈적한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폴리감마 글루탐산입니다. 체내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준다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PGA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섭취 방법은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한 개씩. 칼로 한번. 설명서는 똑같아요. 어골칼슘이 왜 좋으냐면 해조칼슘이나 폐각칼슘은 석회석이나 조개껍데기 등을 가열한 후에 탄산가스와 반응을 해서 얻은 합성칼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분자예요. 고분자. 분자량이 커서 체내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골칼슘은 천연칼슘인데 생선뼈를 1000도씨 이상에서 고온 가열한다고 해요. 저분자 구조라서 체내 흡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트리가든의 어골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는 영양 파괴를 막기 위해서 1000도씨가 아닌 10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 추출하는 비소성 방식으로 가열했다고 해요. 영양 파괴가 적다고 합니다. 또 이 제품에는 부원료로 제가 그동안 따로 제품을 선택해서 먹었던 것들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스웰리아 추출물, MSM, 동결건조 초록잎 홍합분말, 상호연골분말, 울금 추출분말 등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 초록잎 홍합하고 상호연골분말 이런 것은 고가의 제품 10만원 넘는 그런 제품에만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들어있네요. 대박. 뉴트리가든의 어골칼슘 제품의 장점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골칼슘이라는 점. 어골칼슘이 저분자라서 체내 흡수가 잘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억울 칼슘 중에서도 10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한 게 아니라 100도씨 이하의 비소성 방식으로 제조하여서 영양 파괴가 적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울 칼슘 말고도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그 다음에 폴리감마, 얘 PGA라고 할게요. 폴리감마 글루탐산, 얘가 60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중 복합 기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